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육주단경과 마음공부 책 107쪽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공덕과 정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공덕이고요. 다음날 위자사는 해능 대사를 위하여 큰 법회를 베풀었다. 법회가 끝나자 자사가 해능 대사께 청하여 법상에 모시고 관료와 선비와 함께 엄숙하게 용모를 가다듬고 거듭 절하며 여쭈었다. 이 제자가 화상의 설법을 들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작은 의문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문이 있다면 물으십시오. 제가 마땅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자사가 여쭈었다. 화상께서 설법하시는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맞습니까? 예, 달마대사의 어떤 종지, 근본 뜻, 그것과 합당하느냐, 여쭤본 거죠. 그때는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위자사가 말하였다. 제가 듣기로는 달마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만났을 때, 무제가 묻기를, 짐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법회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가 대답하기를 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오니 화상께서 설하여 주시옵소서. 달마 대사가 처음 이제 양무제를 만났을 때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짐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달마 양무제가 막 절도 많이 짓고 또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고 법회를 많이 베풀었는데 여기에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러니까 불사를 많이 했죠. 근데 어떤 공덕이 있느냐라고 묻었을 때 달마 대사가 공덕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게 공덕이 없을까 하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제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정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며 법회를 여는 것을 가지고 복을 구한다고 하였지만 복 짓는 것을 참된 공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덕이란 곧 법신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좀, 말장난 같은 그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달마가 물을 때 내가 불사를 많이 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공덕. 공덕이 있느냐고 했더니 이제 공덕이 없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 공덕이 없는 것이지, 복덕도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덕이 있다. 물론 복덕이 많이 있다. 절을 짓고 보시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복덕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덕일 뿐이지 그게 참된 공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공덕과 복덕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은 이제 좀 법신의 관점에서 좀 본질적인 근원의 관점에서 공덕이라는 말을 쓰고 진정한 공덕이 있다는 법을 깨달았느냐? 이 법의 관점에서 공덕이라고 말하고, 세간적인 관점, 이 세간적인 중생들의 관점에서는 이걸 공덕이라고 하지 않고 복덕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잘 보시하고 복덕 짓고 불사하고 한 것은 복덕은 있다. 그러나 공덕은 없다. 출세간에 공덕은 없다는 거죠. 세간적인 공덕은 있지만,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절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법회를 여는 것을 가지고 복을 구한다고 하지만 복 짓는 것을 가지고 참된 공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건 복 짓는 거에 불과하지. 그건 진짜 공덕이 아니다. 공덕은 여기서 말하는 공덕은 뭐냐?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깨달음 가운데 있는 게 진짜 공덕이다. 복을 닦는 데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지난밤 꿈을 꾸는데 꿈 깨는 게 목적인데 꿈은 허망한 거니까
꿈을 깨는 게 목적이지. 꿈속에서 보시하고 절짓고 아무리 한들 꿈속에서 뭐 빌딩을 10개를 져서 보시하든 남들 막 수백 수천 명에게 먹을 걸 보시해 줬든 그꿈 깨면 끝이잖아요. 그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꿈속에서 꿈속의 삶에서만 제한되는 유한한 그런 어떤 그 작은 복덕밖에 되지 못한다. 꿈 깨면 그건 다 허망한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덕은 이게 꿈 깨는 공덕이 진짜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공덕이란 곧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복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견성이 곧 공이고 평등이 곧 덕입니다. 깨닫는 게 공덕할 때 뭐가 공덕이냐? 견성하는 거,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거, 그게 공이다. 그게 공이고, 깨닫고 나면 일체가 하나잖아요. 둘이 아닌 하나로 평등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를 한법으로 보니까, 둘이 아니게 보니까, 일체를 평등하게 동체 대비심으로 본단 말이죠. 그게 바로 덕이다. 진짜 덕은 이 세간의 분별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보시하면 도움 될 만하다 싶으면 보시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도움 될것 같지 않다면 보시 안 하고, 그런 건 진짜 덕이 아니잖아요. 근데 견성에서 오는 덕은 특정한 사람에겐 잘해주고 덕을 베풀고, 특정한 사람에겐 덕을 베풀지 않는다든지, 뭐, 타종교인들이나 나쁜 놈들한테는 덕을 베풀지 않고, 착하고 좋은 사람한테만 덕을 베푼다. 그건 세간의 복이죠, 세간의 복. 방편의 복. 그러나 이 출세간의 복은 그런 게 아니다. 일체를 딱 견성하고 나면 일체를 통으로 하나로 보니까 일체 중생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덕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덕은 바로 그 동체 대비심이라는, 또 동체 대비심은 바로 견성,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깨달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견성이 바로 공이고 평등이 바로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순간순간 막힘없이 항상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막힘없이 항상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 그걸 일러 공덕이라고 한다. 늘 본성을 본단 말이지.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 우리가 하고 있는 밥 먹고, 길을 걷고, 숨 쉬고, 왔다 갔다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게 모두 다 본성의 묘한 작용이거든. 본성이 하는 작용이다. 묘한 작용이다. 이 본성의 묘한 작용은 순간순간 막힘없다. 매 순간, 어느 순간에도 본성은 뭐 막히거나 끊기거나 이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늘 일어나는 모든 것이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이라서 이렇게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한다. 깨닫는 게 공덕이다. 이 소리죠. 안으로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것이 공이요,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안으로는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그게 공이다. 나라는 아상을 내세우고, 나다 너다 하는 그런 상을 내세우는 거는, 그래 되면 그 진정한 겸손이 나오지 않겠죠. 나라는 어떤 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공이 아니다. 또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다. 뭐 저절로 일어나는 예지, 억지로 유의조작으로 일어나는 예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도 이제 방편으로 안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밖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공덕에는 안팎이 따로 없죠. 저절로 이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견성하고 나면 저절로 아상이 없으니까 겸손해지고, 또 저절로 예를 갖추게 된다. 삶에 여기 아까 말한 진실하고 묘한 작용, 무슨 작용을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예에 맞는 것이고, 전부 다 계율을 어기지 않는 행동이 된다. 거기는 선악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고, 예와 예 아닌 게 따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 덕입니다.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다. 보통 이제 공덕할 때 공하면 이제, 야, 저 사람 공을 많이 세웠느냐, 뭐 덕할 땐 덕을 많이 베풀었느냐, 이런잖아요. 그런 이제 공덕이죠. 무엇이 진짜 공이냐?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다.
자성이 만법을 건립했다. 이제 일체 의심조의 소리죠. 일체 모든 것은 뭐가 만들었냐? 자성이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졌니?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 자성에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 꿈을 꿀 때 그 꿈속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등장인물도 있고 산화, 대지, 자연이 있고 모든 그 꿈속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게 마음 하나가, 내 의식 하나가 그냥 일시에 그냥 착 펼쳐낸 게 바로 꿈이잖아요. 그렇듯이 마음 하나가 이 꿈의 세상 전체를 그냥 일시에 만들었고 꿈에서 깨는 순간 그렇게 만들었던 세계 전체가 그냥 확 사라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 세상 모든 마음법을 무엇이 건립했느냐? 자성, 자기 마음, 본심, 본래 면목, 이 마음 하나가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 공 아니냐. 아무리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공에 미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진짜 공이다. 그리고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여윈 것이 덕이다. 자기 마음의 본바탕이 생각을 여윈 것,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하지만 분별을 그대로 다 쓰지만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별을 다 쓰면서도 분별을 끌려다니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분별의 성품이 공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다 보니까 분별을 다 쓰면서도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덕이다. 그게 진짜 덕스러운 것이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쓰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떠나려고 해도, 법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공이다. 우리는 부처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순간도 내가 부처가 아닐 수가 없다. 부처를 떠날 수가 없다. 그게 진짜 공이다. 이 공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공이 아니니까, 만들어내고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 그게 진짜 공이다. 뭐 내가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공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건 언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을 자성이 건립하는 그게 공이고, 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공이다. 뭔 짓을 해도 우리는 자성을 떠날 수 없으니까, 부처를 떠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래 공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본래 공덕을 100%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인연에 응하여 쓰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인연에 응해서 우리는 인연 따라 마음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성을 확인하고 나면 인연에 응해서 막 그대로 다 쓴다. 뭐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막 도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갑자기 어제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아들, 딸이, 어제까지는 내 아들, 내 딸이었고 내 아빠였는데 갑자기 깨닫고 나서 오늘 부처가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근할 때는 중생이었는데 갑자기 퇴근할 때 보니까 깨달아서 부처가 돼서 나타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인연에 응해서 그냥 그대로 작용한다. 어마어마하고 밥해달라고 하고, 인연에 응해서 그대로 쓴다. 다만 인연 따라 그대로 사는 건 똑같다. 그러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게 이제 다른 점이다. 그게 덕이에요. 인연 따라 살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깨달은다고 해서 뭐 배고픈 밥 달란 얘기도 안 하느냐? 내가 그전에 하던 내 삶의 방식, 직장 생활 안 하느냐? 직장 생활 해야 된다. 그대로 또 회사는 가야 되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옛날 같이 그렇게 이제 막 눈치 보면서 막 쫄아가지고 직장 상사가 잘 보이려고 막 기를 쓰고 이런 건좀 확실히 줄어들겠죠. 거기서는 좀 내면에선 자유롭겠죠. 그러나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니까 어찌 보면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막 눈치 보는 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뭐 직장 생활 인연 따라 하는 거지. 최선을 다해 하는 거지. 그 진급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쫄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진급하는데 그 사람 눈치 보고 막 이러면 살았다면, 이제는 눈치를 오히려 더안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 놀이하듯이 아부도 할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아부하던 사람이 아부를 1도 안 하게 된다. 이것만이 무조건 도라고 할 수는 없다. 아부를 해도 내가 마음 떨리면서 진짜 실체화시키면서 아부를 하는 것과 그냥 막 이제 여유 있게 재미있게 아부를 해도 할수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장난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완전히 무조건 안 해야지만 내가 완전 부처같이 바뀌고 무조건 의연하고 이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또내 생각대로 뭐 세상에 뭔가 부조리하고 회사에 부조리한 게 있으면 막 깨달았으면 가서 막 싸움닭처럼 가서 옛날에는 싸우지도 못하다가 불의를 보면 가서 맨날 싸우기만 하겠느냐. 또 그렇게만 해야지만 그게 부조겠느냐. 상관없다. 그런 것과는. 어떤 사람은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거 봐도 안본 척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있다가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그냥 가서 따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막 굳이 그거 따지나 안 따지나 어차피 세상에 부조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걸 내가 다 나서서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니까 굳이 안 따질 수도 있다. 그거는 인연에 따라 응하는 자기의 업식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른 것이지 무슨 반응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를 증명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내가 가볍게 자유롭게 놀이하듯이 이렇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부처가 나타난다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막 전부 다 가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가서 막 내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래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상 일에 조금 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다 분별 쫓아가는 일이 아니냐. 이게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게다 생각에서 나온 분별인데 어차피 다 꿈과 같은 것인데 부처님이 처음에 내가 굳이 설법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오히려 그 홀로 고요히 있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 산골짜기 지리산에 가서 조그만 움막 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냥 고용이 자기 공부하며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좋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막 그게 편해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포교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 현실에 인연에 응하는 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성철 스님도 뭐 화날 때는 화를 버럭 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 도인 아니라 됩니까? 뭐 화를 내면 도인이 아닙니까? 그 도화는 솔직히 현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 말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도화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도를 이게 이제 깊이 익어가서 부처님처럼 완전히 뭐 증득되고 증오가 되어서 완전히 부처가 된다면야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견성만 했다고 막그 사람이 완전히 막 도인이 돼서 막 세상을 완전 초월하고 사느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만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사람을 보지 말고 법만 봐라. 부처님도 뭐라 하셨어요? 자등명 법등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승등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님을 믿고 스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은 법을 쫓아가야지. 그래서 법만 봐야지. 그러대요. 그제 어떤 노보살님들 두 분이 당신들 여기저기서 선빵 다니고 하다가 이제는 여기서 정말 이 법만 보고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저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젊어봐야 한 50대 뭐 이래 되셨는데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노보살님들 입장에서 젊은 보살님들이잖아요. 그런데 노보살님들이 이분들한테 이 보살님들이 젊은 보살들이라 내가 좀 많이 한 입장에서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지만 한마디 한다면 스님이 좋아도 그렇고 나빠도 그렇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법만 봐라. 공부만 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 이유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참된 스승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해서 내가 이분 밑에 가 공부할 거냐 말 거냐 그거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봐야죠.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법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의 삶은 어떤가? 다 봐야죠. 그러나 이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공부하겠다 맘먹으면 뭐랄까 어찌 보면 조금 이기적일 수 있어야 돼요. 내 공부만 하겠다. 저 사람한테서 나는 저 사람 본만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그러고 난 떠나겠다. 이래야 돼요. 어차피 불교는 하산하는 종, 내 밑에, 불교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 밑에, 이렇게 막, 내 문화생들을 자꾸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뭔가 나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만들고, 이거는 법과 어긋나요. 이거는 올바르게 깨달은 스님들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공부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친소관계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공부됐다 하면은 떠나거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뭐 개인적인 친소관계 이런 거를 가지고 만나는 거 하려면 제가 우리 절에 굳이 오지 마십시오 하고 절에서 뭐 이것저것 뭐 그런 거안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 신경 쓸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 뭐 무슨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막이 조직 만들고 저 조직 만들고 이 행사 만들고 저 행사 만들고 그렇게 정신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일념이 돼서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겠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내가 아 이분 밑에 공부를 하겠다 한다면 내가 이 법만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공부처를 다녀보고 또 많은 공부인들을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옛날엔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아 나는 야, 어떻게 공부한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나는 공부가 안 됐어도 저렇게는 안 살겠다. 뭐 이러면서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조금 허물이 있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을 막 욕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알수 없다. 알수 없다. 사람 일은 또알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하여간 이래저래 그 명상단체 뭐 깨달음을 심지어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선수행단체 이런 그야저 사람은 진짜 법의 안목은 확실한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뭐 우리 근대에 속에도 많았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뭐 인도 뭐 일본 뭐 온갖 다양한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이런 스승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더라도 보면 의외로 그 사고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뭐 이런 거죠. 뭐돈 문제, 여자 문제, 이성 문제, 그리고 뭐 심지어는 막 음주 문제, 뭐 이런 스캔들 같은 거막 터져가지고 야 저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분 같은데 하던 그래서 구름 같은 어떤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던 이런 영적인 스승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명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왕왕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우리 아는 분들 뭐 이렇게 보면 훌륭한 스님이신데도 현실에서 봤을 때는 아, 저건 좀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법만 보란 말이야. 법만 보면 내가 뭐 서운할 게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실망하면 내가 떠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괜히 친소관계 유지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헌신하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헌신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법만 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을 응해 쓰는 것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듯이 깨닫고 난 이후의 행적이 다 달라요. 도인들이 보면. 왜냐면 자기 업따라 업을 한동안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이라는 게뭐 1, 2년 얘기하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뭐 무슨 갱참 30년이나 하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업의 문제는 떼기 쉽지 않고 또 그걸 억지로 굳이 안 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힌두교 성자가 무슨 담배를 못 끊어서 폐암 걸려 죽었다 뭐 이런 것처럼 그건 그 사람 그냥 담배? 이거 끊고 안 끊는 게 별로 상관없겠죠 어쩌면.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지 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담배 핀다고 해서 무조건 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담배 피는 게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굳이 내가 안 끊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아 저럴 수 있겠다 그래 저럴 수 있지 당연히
뭐 굳이 굳이 이걸 내가 끊어야 되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깨닫고 나서 내가 옛날에 하던 일상 예법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거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뭐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도인의 성향은 이럴 거야, 도인이 되면 이럴 거야, 그런 거는 자기 분별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정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0명이 도인이다면 100명의 스타일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연에 응하여 쓰되 다만 어디도 물들지 않는 거지 인연에 응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직장인들이 공부하다 깨달으면 직장생활 더 잘하고 돈도 더잘 벌고 사업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크게 막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재미로 하는데 오히려 더 잘, 성과도 더 좋고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고 윗사람들한테 더 사랑받고. 왜? 사람은 나한테 막잘 보이려고 애쓰고 막 성과를 구걸하고 이런, 남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뻔한 사람보다는 막 신경 좀 튕기는 사람이 더 그러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도 너무 막 그냥 막막 그냥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이 왠지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 상사도 비슷할 수 있어요. 존만은 뭐지 저거? 저 사람 뭘 보고 저렇게 당당한 거야? 근데 왠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든든한 것 같고, 왠지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남아있으면 왠지 내가 심리적으로 다 든든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등급도 더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등급도 더잘 되는 게 법칙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은 너무 공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회사 생활을 조금 등한시하게 해서 잘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뭐가 정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 현상을 가지고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공덕에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만 의지하여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이렇게 공덕, 법신 그 자체가 공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덕 그 자체인 그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 법신에만 의지해서 행한다면 곧 이것이 바로 참된 공덕이다. 이 법신에만 응해서 행한다. 이 법신에만 의지해서 행한다. 이 법신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법에 의지해서 행하지 못해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생활의 용어를 가지고, 일상생활의 말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대화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훅 끌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나 딱 돌아올 자리가 확보됐단 말이죠, 돌아올 자리가. 그러니까 한번 휘청거리다가도 딱 돌아올 자리가 확보돼서 여기서 안심한단 말이야. 안심한 이 자리가 확보돼 있다라는 그 차이. 그러니까 휘청거리지 않는 게 아니라 휘청거리더라도 금방 딱 돌아올 자리가 확보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의 자리에 의지해서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러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막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겨요. 남들한테 욕을 먹고 막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막한 3일, 4일, 5일 막 풀이 죽어가지고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우울해지고 혼자 있으면 막 우울해지고, 어떤 분은 아침에 눈만 뜨면 곧장 우울한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한대요. 하루 종일 막 강박처럼 내 미래가 막 힘들 것 같고 오늘 하루가 막 힘들 것 같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뭔가 자꾸 막 불안불안한 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을 지배한대요. 눈만 뜨면 그럼 불안하대요. 불안장애, 막 강박장애. 그 생각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고 여겨서. 그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게 좀 길게 가는 거겠죠? 그 생각을 믿어가지고 그게 길게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돌아올 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 끌려다니다가 저기 끌려다니다가 여기 집착하다 저기 집착하다 이 생각에 끌려다니고 저 생각에 끌려다니고 여기에 사로잡히고 저기 사로잡히면서 계속 여기저기 사로잡히면서 계속 한 생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가 확보되고 나면, 근데 이제 일반 중생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멀쩡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사람도 어떠냐면 갑자기 누구한테 욕먹고 자존감이 뚝 떨어지면 한 3일, 4일, 5일, 일주일, 어떤 사람 한 달, 막 침체가 돼 있어요. 모임에 가기도 싫고, 막 침체가 돼 있어요. 근데 좀 조금 건강한 사람은 그러다가도
법문 듣다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신 어떤 말을 듣고 너무 자신이 막 힘들어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막 너무 괴로워서 세상 나가기도 싫고 모든 게다 하기 싫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다가 한 일주일 그렇게 생각이 막 들고 있던 어느 날 휴게소에 화장실에 갔는데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글귀 그 글귀 하나를 딱 읽고 쨍 하면서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생각 하나에 내가 휘둘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하는 짓이냐 툭 털어버리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뭔가 좀 좋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봐야 잠깐 정신 차린 거지. 이 내가 딱 근원에서 내가 딱 돌아올 자리가 확보되지 않게 되면 그냥 그런 걸 찾아서 또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좋은 말 들으면 막 좋아가지고 또 신이 나서 붕붕 떠가지고 다니다가 또 괴로운 말 들으면 또 거기 또 침체돼서 떠다니다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에 목마르고 구걸하고 비난은 도망치려고 하고 그게 취사간택이잖아요. 그렇게 취사간택하는 삶을 떠돌아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느라고 한 생을 허비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법문을 만나서 법문을 딱 듣게 되면 야 여기 뭔가가 있구나. 그건 자기가 몰라요. 판단을 못해요. 왜냐면 법문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 근원이 자기 가슴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깨닫느냐 무엇이 깨닫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 그럼 뭐라더라 그 심지 그 용어가 있는데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자기 마음에 이 마음이 본래 부처다 보니까 본래 부처가 본래 부처 자기가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 이게 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끌리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분별에 끌려 다니지만 한켠에서는 이 분별의 세계에 뭔가 지치고 힘들고 이거밖에 없을까 세상이? 분별을 따라가는 거 그거밖에 없을까 세상? 혹은 이 분별 때문에 너무 큰 괴로움에 막 그냥 한방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그 괴로움 속에 막 한없이 괴로워하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 괴로움 없는 삶? 그거를 뭔가 이렇게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법문을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근원이 자기의 근원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듣고 그러고서는 이제 법문을 듣다가 보면 무조건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법문을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이걸 알고 싶은데 내가 몇 달을 들어도 모르겠다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눈물은 평소에 내가 흘리던 그런 어떤 얇은 눈물이 아니었다. 뭔지 모르게 깊은 곳에서 우러난 눈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이런 건또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엄청나게 간절하다가 확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간절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막 눈물 나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이 법문을 자꾸 듣고 싶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뭘 하든지 자꾸 이걸 놓칠 수가 없다. 밥 먹을 때도 내가 점심시간 좀 잠깐 빼가지고 한 10분이라도 듣고 싶고 내가 힘들 때 그래도 여기라도 내가 자꾸 듣고 왠지 모르게 자꾸 듣고 싶다. 이것도 화두가 들린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뭘까 이걸까 저걸까 계속 이러다가 이걸까 저걸까 저건가 하고 바깥을 향해서 계속 찾고 찾다가 찾는 이놈이구나. 아 찾는 이거였단 말이야. 이 단순한 거이 회광반조하는 딱그 전환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전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이런 전환의 순간 탁 확인하고 나면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란 말이야. 너무 허탈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동안 허탈하면서 또 찾을 수 있어요.
찾고 나서 또 찾는다니까요. 이럴 리가 없다. 이거일 리가 없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말이 되냐 지금. 이거일 리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내가 확인했는데도 왜 나는 부처가 안 되지? 나는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들었는데, 완전 세상이 뒤바뀌고 막 엄청난 거라고 들었는데 나는 왜 똑같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일 리가 없다 하고 다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푹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걸 익어가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때부터는 막 억지로 내가 공부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무의법으로서 저절로 공부가 되어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이처럼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확인해서 다만 이것에만 의지해서 행한다면 이게 바로 참된 공덕이다. 이게 진짜 참된 공덕이에요. 진짜 이 내가 진짜 의지처? 의지처라고 해도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의지처라고는 하지만 불법성 삼보, 그게 이제 삼계의 내가 돌아가 의지할 자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돌아가 의지할 자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교는 무주법이라 그래요. 어디도 머물 데가 없다. 불법성 삼보가 의지처인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지처라고 해서 거기 딱 머무를 자리 이런 게 따로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의지처라고도 하면서 무주법, 어디에도 머물 데가 없다, 의지할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의지처를 딱 내세워버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참 뭐 이거라고 하지만서도 이거라고 할 만한 뭔가가 따로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으니까 그걸 의지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자리가 확보되고 나면 이게 바로 진짜 참된 공덕이다. 왜냐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돌아올 자리가 탁 확보되니까.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하지 않고 항상 두루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공덕을 닦게 되면 마음이 막 경솔하지 않고 막 호들갑 떨지도 않고 여기에 막 휙 가가지고 사로잡히고 저기 가서 사로잡히고 이거 집착하고 저거 집착하고 이 말에 끌려다니고 저 말에 끌려다니고 그게 경솔한 거예요. 항상 두루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할 것입니다. 항상 두루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죠. 누구를 공경하겠어요? 일체 중생을 공경하죠. 법을 공경하는 게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거고 삶 전체를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다 나 아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겠죠.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단 말이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데 나는 잘 돼. 뭐 IMF가 터져서 사람들 다 망하는데 나는 괜찮아. 그럼 왠지 모르게 좋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우월감 같은. 남들 다 안 되는데 난 이만큼 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네. 이런 거 위안을 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말하듯이 두루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하는 게,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데 그걸 보면은 뭐랄까, 이 또 내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런 또 뭔가가 있나 보다, 아 이게 저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나갔구나 이래야 되진 않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나구나 이렇게 막 느끼거나 이러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 법의 자리가 불이법이라는 거지. 진짜 뭐 현실적으로 이게 나랑 둘이 아니게 이렇게 맨날 쳐다봐진다든지 막 그러는 걸 불이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한 측면에서는 아 정말 저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랄까, 말로 막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들의 행복, 성공 이런 것들 진심으로 축원해 준달까, 진심으로 정말 모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이럴 때 막 공황장애니 불안장애니 이런 게 많아지면 이게 남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경솔해서 이리저리 날뛰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막 붙잡고 싫은 거 있으면 밀쳐내고 호들갑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솔한 거죠. 그리고 두루 공경하는 마음, 일체 중생을 두루 한바탕으로 보니까 동체 대비심으로써
일체 모든 것을 공경하게 돼요. 공경스럽게 바라본다. 마음으로 항상 남을 업신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지속된다면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며 자기 성품을 진실하지 않고 허망하다고 여기면 스스로 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항상 남을 업신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공이 없는 거죠. 남들을 업신 여긴다는 건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아상을 내세우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럼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막 업신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 이거 똑같은 또 다른 마음은 남들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나 남들을 나보다 막더막저 사람은 대단한데 우월감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나를 오히려 막 위축되는 걸 느낀다든지 그게 똑같은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아상, 에고, 오원에 취착된 마음, 오치원의 마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남을 업신 여기거나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지속되면 이거는 공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오원 개공이면 도 일체고액이 돼서 나다라는 이런 아상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또 자기 성품을 진실하지 않고 허망하다고 여기면 스스로 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성품에 대해서 야, 그런 성품은 진실하지 않고 성품 그런 건 진실한 게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덕이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이 분별만 자꾸 쫓아가서 분별 아닌 자리, 분별 이전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그 법에 대한 안목 이런 게 없으면 그건 덕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론이는 나라고 하는 아상을 스스로 크게 키우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아상을 스스로 크게 키우면서 자기라는 아상을 키우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가볍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키울 아상이 있고 상대방은 또 가볍게 여기는 게 있으면 둘로 나뉘는 분별이잖아요. 선지식들이요.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는 것이 공이고 마음을 분별 없이 쓰는 것이 곧 덕입니다.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는 것이 공이다. 이 법은 끊어질 때가 있나요? 이 법은 끊어질 수가 없다. 끊어졌다 연결됐다가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늘 한결같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는 게 그게 진짜 공이다. 있다 없다가 하는 게 공이 아니다. 진짜 공은 진짜 공덕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분별 없이 쓰는 것이 곧 덕입니다. 진짜 덕은 분별해가지고 좋은 거는 더 취하고 싫은 건 버릴 줄 아는 능력은 그 세간의 복덕 같은 거고 진짜 공덕, 진짜 덕은 분별 없이 마음을 쓰는 거. 그게 바로 덕이다.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을 닦는 거 그게 공이란 말이야. 근데 자신을 닦으면 그게 덕이다. 이건 또 이제 공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놓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근데 스스로 자성을 확인하는 그게 공이란 말이야. 진짜 공이다. 근데 자성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성이 현실화되는 거 그걸 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성은 확인해서 깨달음은 있지만 그게 현실로 이렇게 덕으로서 현화되지 못하는 이 덕화로 이렇게 남들에게 덕화로 이렇게 감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옛날에 깨달았다 견성했다 하면서 나는 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스님 노스님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어떤 큰절에 있을 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한 분도 있었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견성해서 내가 도인이다 하면서 자신의 도의 안목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러신갑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이 절에 조실로 앉혀라. 그러면은 49제 300만 원 받던 것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거 뭔가 해서 뒤통수 한대 맞은 것 같아가지고 쪽가보내 따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스님. 이러고 그냥 들은 척 만척하고 그냥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분이 젊었을 때 공부하다가 자기 성품 확인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젊었을 때 성품 확인했던 사람들은 많을 거야, 아마. 스님들 중에도 많을 것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야, 내가 옛날에 성품 확인했어 하고 그걸 상으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진실한 사람은 이럴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공부가 깊어져가지고 공부가 깊이 됐다면 그 사람은 할 말 없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잡았는데 놓쳤다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분명히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그때 아니었나 봐. 아니 더 이상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은 있지만 덕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게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게 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도 닦아야지만 덕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참 위대한 게 이 공덕이 함께 구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양족존. 현실적인 복도, 공덕, 저 깨달음의 공덕도 있지만 현실적인 복도 있단 말이죠. 그 양족존이라고 해요. 기회불 양족존. 현실적인 복도 있고 출세간에 깨달음의 공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도 충족하고 출세간도 충족하다. 이게 2와 4가 아주 원만하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2와 4를 원만하게 갖춘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덕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깨달음은 없지만, 그분이 깨달음의 안목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이타적이고 남들을 위하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감화력을 주어서 세상을 되게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깨달음은 없지만 덕은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선 뭐를 더 원할까요? 공보다 덕을 원해요. 공보다 덕을 원해요. 저는 그런 걸 종종 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깨달음의 안목은 있어요. 근데 저는 덕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덕은 있는데 깨달음의 안목은 없어요. 이 사람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받고 찬탄받고 존중받고.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깨달음이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욕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깨달음 있으면 뭐 할 거야 욕한다니까요. 저도 뭐 어떤 옛날에 어떤 큰절에서 그 많은 대중 스님들이 살고 이러는데 저분은 깨달음이 있는 분이다 뭐 하여간 자칭 타칭 하여간 깨달음이 있는 분이다. 근데 이제 덕이 너무 없는 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분은 그 누구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깨달음이 없다고 해도 막 베풀 줄 알고 덕이 있고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존중하더란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현실 세계 안에서는 공보다는 덕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같이 닦는다는 게, 이 공덕을 정말 같이 구족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선지식들이요. 공덕은 모름지기 안으로 자성을 보는 것이지 보시나 공량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복덕과 공덕의 다른 점입니다. 공덕은 모름지기 안으로 자성을 보는 게 공덕이다. 보시나 공량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복덕과 공덕의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복덕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즉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일곱 가지 귀한 보물 보배, 가장 값진 일곱 가지 보배로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 전체 지구 전체 땅에다가 다 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다 보시하고 우주 전체에다가 막 삼천대천세계 다 깔아가지고 칠보를 깔아서 그걸 일체 중생에게 다 보시해도 그 보시의 공덕은 복덕이잖아요. 그 보시의 공덕은 이 금강경 개송 하나 수지독송하는 그 공덕에 비한다면 억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고 수조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고 그 어떤 산수적인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공덕을 줘도.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이 경전은 진짜 뻥이 심하다, 이렇게까지 좀 적당하게 뻥을 치면은 좀 믿을 텐데 이렇게까지 과하게, 아니 삼천대 온 우주 전체 칠보로 다 장엄을 해서 막 보시하면 그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 근데 그거보다 하찮게 금강경 사국의 범소회상 계시어망 같은 사국의 하나 내가 수지하고 남들을 위해서 위인연설하고 이게 더 크단 말이야? 말이 돼? 이래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정말 지당한 말인 이유가, 복덕은 돈으로 수조 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1조 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그 사람 죽는 거 구제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돈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 물거품입니다, 전부 다. 완전히 물거품이죠. 복 하나 짓는 것보다도 못한 게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국에 진리가 담긴 말씀 하나를 내가 화두처럼 삼아서 이걸 내가 공부의 과제로 삼아서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 그렇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씨앗,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씨앗이 안으로 연결해서 깨달음으로 꽃으로 피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복덕이 많아도 이 깨달음, 공부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한 구절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아무리 윤회하더라도 법을 못 만나면 끝이잖아요. 돈만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 아니 돈이 없어도 복이 없어도 깨달음이 있으면, 아니 진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돈 죽을 때까지 펑펑 쓸 수 있는 돈을 가질래, 깨달음을 가질래, 뭘 갖겠어요? 뭐가 지시겠어요? 아마 다 깨달음을 갖겠다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발심이죠, 발심. 그만큼, 야, 내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가 중요하구나. 그 마음이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덕과 공덕의 다른 점이죠. 무제가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뿐 우리의 조사스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사스님에게, 달마스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 무제가 다만 몰랐을 뿐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도낭본의 육조단경에서도 이제 공덕에 대한 이것과 이제 되게 뭐 거의 뭐 똑같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량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라.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에 있지 않다.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이 곧 공이고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다.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해라.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에 공덕이 없느니라.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고드면 공덕이 곧 가볍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다. 공덕은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복과 공덕이 다르거늘 무제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요 달마대사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낭본 육조단경은 다 좀 짧아요. 근데 이게 도낭본이 이제 최초 먼저 나온 경전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육조단경은 이제 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후대에 좀 살이 많이 좀 붙어진, 그러나 이제 이게 좀 깨달음을 얻은 안목을 갖춘 스님들이 이걸 좀 이렇게 뼈와 살을 좀 더 붙인 것 같은데, 뼈와 살을 붙였다 할지라도 상당히 안목을 갖춰서 뼈와 살을 붙인 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본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은 이제 정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시사하는 바 같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육조 스님이 계시는 그 당시, 벌써 뭐 몇백 년 이전에 그 정토 신앙, 대승불교 경전들이 많이 중국으로 이미 번역되어 들어왔고, 그 가운데는 이제 정토 신앙이라고 해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해서, 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그 아미타경 해가지고 이 정토계 경전들이 들어왔고, 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토종이라는 이제 종단도 만들어지고, 거기 이제 또 교학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많은 이제 그 것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화엄종, 뭐 법화종, 또 화엄종은 화엄경을 연구하는 어떤 교종이죠. 교종, 학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어떤 종단이었어요. 어떤 이타적인 어떤 포교라든지 혹은 그 뭐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교단들은 이제 교학을 연구하는 그런 스님들의 모임 이런 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법화종 하면은 천태종 하면은 법화사상, 법화경을 연구하고, 화엄종 하면 화엄사상, 뭐 삼론종 하면은 그 중간사상이라고 해서
중론, 백론, 십이문론이라는 중간 사상을 연구하는 뭐 율종도 있고 이런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법상종 이러면 이제 법상유식이라고 해서 유식을 또 대성하는 이런 종단이 있었고 그랬는데 선종과 정토종 이두 가지만이 실천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물론 이제 천태법화사상도 이제 지관이라는 실천이 있었지만 주로 선종과 정토종이 실천적인 수행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종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 중심으로 스님들이 이렇게 깨달음 얻고자 찾아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법문 듣고 깨닫고 이런 정도였다면 정토종은 이제 쉽잖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그 당시 중국에서는 그냥 곳곳마다 집집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이 한양의 도성에 가면 그냥 막 곳곳에 연불하는 소리가 끊기지 않고 너도나도 연불 수행을 했고 너도나도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뭐 정토 신앙에서 보면 죽기 전에 남아미타불 진실한 마음으로 열 번만 연불해도 죽고 나서 극락왕생한다. 이런 신앙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행도라고 하듯이 난행도 어렵게 가는 길이 아니라 이행도 아주 쉽게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다른 거다 필요 없다.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게 이제 연불 신앙의 좀 많은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불 신앙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연불 신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다시 위자사가 물었다. 이 제자가 보기에는 스님과 속인 할것 없이 그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이죠. 스님과 속인 할것 없이 모두 아미타불을 항상 연불하며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청하오니 화상이시여, 과연 그들이 그곳에 정말로 왕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설하여 주십시오.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요.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되게 뭐랄까 이게 좀 통쾌하게 뭐 그냥 직설적으로 딱 말씀하세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연불하도 뭐 좋지 나쁜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공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이제 경전을 빌어가지고 경전에 없는 얘기 하면은 욕먹을 수 있잖아요. 경전에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종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서방 정토에 왕생하도록 이끌며 교화하셨는데 경전에는 그곳은 여기에서 멀지 않다라고 관무량수경 이렇게 써 있거든요. 84,000 뭐 어디 겁을 떨어져 있느니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전에는 그곳은 여기서 멀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경전에 써 있다.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모양을 가지고 논한다면 모양 상자를 가지고 논한다면 멀고 가까운 게 있잖아요. 모양의 세계에는. 근데 모양이 아닌 게이 공부잖아요. 그럼 멀다 가깝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가 어디 따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 모양을 가지고 논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고 하셨는데 이 경전에서는 방편으로 10만 8천리 떨어진 곳에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10만 8천리라고 말한 것은 이 몸의 시박과 팔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기에 곧 멀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실제 10만 8천리를 가야지만 우주선 타고 가야지만 거기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방편일 뿐이다. 그만큼 멀다는 소리다. 근데 뭐가 먼 거냐? 우리 몸의 시박과 팔사를 없애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렇게 멀고 먼 길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시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박업,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살생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망어, 양설, 악구, 기어, 또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탐진치, 삼독. 이열 가지 시박업을 끊는 것이 이 시박업을 없애는 일이 얼마나 길고 오래고 오랜 길이겠어요. 지난한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멀다고 한 거다. 그거 끊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멀다고 한 것이다. 또 팔사는 여덟 가지의 어리석은 집착으로 양극단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간 사상에서 주로 설명하는 얘기인데 이 팔사 여덟 가지 이제
그 삿된 거라는 거죠. 삿된 생각. 이게 극단을 취하는 생각이에요. 중도적이지 않은 생각. 양극단의 분별로 생멸. 생이 따로 있고 멸이 따로 있다. 본래는 불생불멸인데 생이 따로 있고 멸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 그게 어리석은 망상이거든요. 삿된 생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정토 극락세계는 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쥐고 있을 때는 내가 태어났다.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한 생각을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정토 세계 왕생하는 거는 멀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정토 세계 갈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서방 정토 극락 세계는 너무 멀다. 그리고 또 거래, 가고 온다는 생각. 내가 간다, 온다는 생각. 아, 꿈속에서 내가 지난밤 꿈속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갔는데 꿈을 깨고 나면 언제나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간다, 온다, 이러지만 가는 게 없고 오는 게 없어요. 실제가 가는 게 없고 오는 게 없어요. 실제가. 이게, 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매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야, 서울, 부산 어떻게 매일, 매주 왔다 갔다 하지? 마음에서 먼 거지. 실제로는, 실제를 따지면 막 가가오는 게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실제 가고 오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냥 차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의자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다가 자고, 만약에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너무 피곤한 날은 조금 전에 잔것 같은데 벌써 도착했어요. 그간 거예요, 실제로? 실제 정말 가고 온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을 해도 자기 발 위에요, 발 위. 자기 발 위에요, 그냥. 어디도 가고 온게 없어요. 보이는 이게 없어진 거지. 또, 일, 이, 하나다, 혹은 다르다라는 생각, 그게 망상이란 말이야. 이 세상은 통으로 하나야, 이것도 망상이에요. 이 세상은 다 달라, 삼라만상이 다 다르지, 너, 나 다르고, 세상 다 다르지. 그래서 불교는 뭐가 더 여법한 한 말씀이냐? 한다면, 불이법, 이게 여법한 말이에요. 일불승, 뭐, 일진법계라는 말보다 더 여법한 말은 불이법이에요. 즉,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더 여법해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다 이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 아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둘이 아니고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러면, 아, 그럼 하나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딱 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에서는 불일 불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러면, 아, 그럼 하나구나 하고 줄까봐. 그 하나도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생각으로 쥔단 말이에요. 취사 간택한단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걸 쥐든지 하나라는 걸 쥐든지 중생의 분별심은. 그렇게 쥐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진리에서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더라도, 일불승, 일진법계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취사 간택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줘버리면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 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불일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도적 안목으로. 그리고 단상. 끊어진다든지 항상 한다라는 게 실제가 아니다. 죽고 나면 인생 끝나는 거야, 거기서. 윤회 없는 거야. 그 말도 틀렸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계속 돼, 그래도. 너는 계속 돼. 다음 생 윤회를 해서 계속 돼. 이 말도 틀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진실은 불상 부단이다.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끊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 이 팔불 중도라 그래요. 여덟 가지 중도적인 안목이란 말이죠. 이 중도적인 안목이 진실인데 사람들은 양극단을 취한단 말이에요. 양극단을 취해서 그 생각을 딱 쥐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쥐고 있는 삿된 생각을 가지면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삿된 나쁜 일을 하고, 싫은 건 밀쳐내고 버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서 십악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악과 팔사예요. 이런 십악과 팔사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은 분별심을 다시 말하면 십악과 팔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분별의 십악과 팔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10만 8천리 멀다 하는 거죠.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10만 8천리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십악과 팔사를 가지고 있는 중생에게 극락세계는 멀고도 멀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경전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멀지 않다. 멀다고 말한 것은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 설한 것이고 가깝다고 말한 것은 상근기의 지혜로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근기 중생들에게는 저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 저 화성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유로 성을 만들어 놔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이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봅시다. 힘을 내서 갑시다. 쉬우니까 가봅시다. 해서 화성을 만들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편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쉬었다 싶으면 이게 화성을 딱 사라져서 이게 내가 거짓으로 만든 환상의 성이었다. 저까지 다시 가야 된다. 그게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까지는 쉽다. 아미타불 연문만 하면 간다.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를 화성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 멀다고 한 거는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근기 중생은 그걸 모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쪽에 저쪽 어딘가에 극락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모양으로 여기와 저기를 둘러 나누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상근기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는 높은 근기와 낮은 근기 두 가지가 있지만 진리에는 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둘이 없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다름이 있기에 견해에도 느림과 빠름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다름이 있기에 견해에도 느림과 빠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염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해야 된다 이렇게 방편을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냥 지금 여기서 곧장 자기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어떤 마음? 시박과 팔사에 물든 분별에 물든 그 마음을 그냥 곧장 깨끗이 한다. 그 시박과 팔사에 물든 그 분별심의 당처를 그냥 확인할 뿐이다. 그게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곧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유마경에서 신청정, 국토청정 이랬단 말이에요. 국토를 청정히 한다?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일이다. 마음이 청정해지는 게 그게 바로 국토를 청정히 하는 것이고 마음이 바로 국토다. 마음과 국토와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셋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군이요,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만 청정하다면 죄가 없으며 비록 서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동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면 되겠지만 서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염불해야 할까요? 이게 재미난 표현인데요. 동방의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서방 정토 극락세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청정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청정해서 부처님에게 특별 과외를 받으니까 거기서는 곧장 부처가 되기 쉽다. 이게 서방 정토 극락세계 사람들은 아주 청정해서 죄도 없고 깨끗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반해서 여기 동방에 있는 사람들, 아직 서방 정토 왕생하지 못한 우리 중생들, 이거 소리죠. 여기서 동방이라고 말한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예토에 있는 우리들 중생들을 얘기해요. 우리들 중생, 동방의 사람이라도, 여기에 있는 중생이라도 마음만 청정하다면 죄가 없다. 그러나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동방의 사람이, 여기 중생세계에 있는 여기 동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면 된다면서요? 이 소리예요? 된다면서요? 그러면 서방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느 나라에 왕생해야 됩니까? 여기서 열심히 염불해서 왕생해가지고 서방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지으면 어디로? 또 서방으로 또 가야 되나? 서서방으로 또 가야 되나?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됩니까? 이 소리예요. 오고 갈 자리가 없는데 무슨 여기서 염불을 하면은 서방을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서방과 동방이 그런 거 가지고 나뉠 수가 있느냐? 마음이 청정하면 여기가 서방 정도 극락세계고 마음이 오염돼 있으면 서방에 있어도 그거는 중생생활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모양으로 서방과 동방을 나눠가지고 진짜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중생계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그러면 서방 사람들이 죄 지으면 도대체 염불해가지고 어느 날에 왕생하길 염원해야 되겠습니까? 범부는 어리석어서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안에 있는 극락 정토는 알지 못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뜬다 한 가지입니다.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품을 확인하면 동방 서방이 따로 없다라는 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이것뿐이지. 여기 뭐 무슨 동방 있고 서방 있고 방위가 있고 이곳저곳이 어디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고 나 너가 어디 있고 부처 중생이 어디 있느냐. 오로지 이 불이법에 진실 하나뿐이구나 하는 게 분명해지는 게 성품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극락정토가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극락이 딱 드러났는데 서방정토로 가려는 마음을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품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 중생은 못 깨달았다 보니까 극락정토, 자기 안에 있는 극락을 알지 못하니까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뜬다 한 가지입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동방에 있든 서방에 있든 심지어 지옥에 있든 지옥에 지장보살이 왜 있겠어요? 지옥이 바로 여기에요. 자기가 한 생각, 아까 말한 10만 8천리 10악업을 지으면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삿된 생각을 해가지고 삿된 죄를 지었다.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깨달은 자는 어디에 뜬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곳이 어디든 항상 안락하구나. 머무는 곳이 어디든 항상 안락한 거예요, 부처님은. 지옥에 머물러도 안락한 거예요.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머물러야지만 안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 머물러도 안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서방에 머물러서 안락하다고 한다면 언제든 내가 동방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언제든 이 안락함이 사라질 수 있다면 불안해요, 사람은.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나중에 불안해요. 죽고 나서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어디에 있어도 안락하구나. 죽든 살든 안락하구나. 지옥에 가든 천당에 가든 그게 지옥이 아니고 천당이 아니구나. 원래 지옥이 따로 없구나. 천상이 따로 없구나. 한 생각 망상 일으켜서 지옥을 만들고 한 생각 망상 이렇게 천상을 만드는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구나. 동방과 서방이 따로 없구나. 종토와 예토가 따로 없구나.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구나. 완전히 안락한 거예요. 이게 완전 안심 아닙니까? 완전 안심 법문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안심하지 못해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우니까. 근데 이 안심 법문으로 깨닫고 난다면, 이거 안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현실 생활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 생활에 완전 안심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돈도 안 벌죠? 돈 열심히 번다니까요. 열심히 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선택했다. 열심히 벌 수도 있어요. 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더 열심히 잘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간으로도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으면. 그거는 복의 영역이니까 다른 영역이에요. 이법계와 사법계가 다르다니까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가난해질 수 있고 깨달아도 부처가 될수 있어요. 현실 생활은 깨달은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와 사가 원만해야 되죠. 그러니까 깨달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 공부도 하지만 보시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처음에 시론을 제일 먼저 설한단 말이에요. 깨닫기만 한다고 소용없다. 복덕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이화사가 같이 원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도 지으면서 깨달음 공부하면 이거야말로 이화사가 함께 원만한 거겠죠. 그래서 머무는 곳이 어디든 항상 안락하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머무는 곳이 어디든 항상 안락해야지. 나는 지금은 삶이 완만하니까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자식도 어느 정도 크고 속도 그렇게 안 썩이고 뭐 조건으로 봐서 내가 힘들 게 없다 괴롭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안락하다. 아 그래서 안락한 건 누가 못해요.
근데 그게 진짜 안락한 거냔 말이야.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안락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잘 사는 사람도 마음속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리 많은 걸 벌었어도 더 벌려고 하잖아요. 노후 준비하려고. 또 그렇게 아무리 벌었어도 그걸 만족 못해요. 뭔가 두려우니까. 보험도 막 들어놓고. 내가 죽고 나면 어쩌지? 병원에 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막 돈, 명예, 권력,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도 완벽히 안주 못해요. 오히려 더 더 두려워지죠. 내가 가진 거 이거 없어질까 봐. 그래서 이 두려움은 없앨 수 없어요. 중생. 이 자기 법의 자리가 진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뭐고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이 근원적으로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100% 완벽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자꾸 업습이 올라오니까 이 겉에서는 자꾸 이렇게 분별을 쫓아가요. 그러나 근원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근원에서는 두렵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휘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휘둘리더라도 탁, 이 법의 자리에 딱 있으면 이게 또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내또 끌려갔구나. 그냥 피식 웃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있든 항상 안락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좋고 없으면 없은 대로 상관없어요. 사군이요, 마음의 땅에 삿됨이 없기만 하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마음 땅, 자기 마음 땅, 본래 본심, 본래 면목, 자기 마음 땅, 심지라리죠. 자기 마음 땅이, 자기 마음 땅에는 삿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삿됨이겠어요? 분별이 삿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땅에 분별이 있어버리면, 삿됨이 없기만 하면 이 소리잖아요. 분별이 없기만 하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땅에다가, 마음 땅이라는 이 본바탕에 분별이라는 삿됨을 자꾸 이렇게 먼지처럼 덕지덕지 묻혀놓으니까 우리는 본성을 못 보고 분별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정토가 저 멀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분별만 없으면, 삿됨만 없으면 서방정토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니까. 눈앞이 서방정토예요. 내가 서방정토고 눈앞에 목전이 서방정토가 100%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삿된 마음을 품는다면 아무리 염불하더라도 극락왕생은 어렵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삿된 마음이라 그랬어요. 분별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아무리 염불하더라도 극락왕생은 어렵습니다. 봐, 이 말이 맞다니까요. 분별을 하면 분별을 내려놔야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는 거지. 분별은 그대로 놔두고 염불만 하면 왕생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염불을 하면 염불하는 동안 염불에 집중하니까 분별을 쉴수 있게 되니까 이런 어떤 그뭐 교리적으로는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염불도 하나의 어떤 그뭐 삼매, 염불 삼매 같은 것들을 좀할수 있는 방편은 될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안 된다고는 할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염불선이라고 해서 이 선에 대한 내 성품자를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염불하면서 염불한 이놈이 누군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염불한 이놈이 누구지? 나무아미타불한 이놈이 누구야? 하고 이 자꾸 했을 때 그게 막 진짜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은 막 그렇게 많이 본 기억은 없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원리상으로는 또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편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방편도 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왜? 영 틀린 말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 선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염불선에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맞느냐 말이죠. 내가 이제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길구나. 먼저, 10악을 없애면 10만리를 갈수 있고, 8사를 없애면 8천리를 지납니다. 10악을 없애면 10만리를 갈수 있고, 8사를 없애면 8천리를 지납니다. 그 자기 마음에 10만리를 가는 거고, 8천리를 지나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10악을 없애고 마음에서 분별의 8사를 없애는 거죠.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분별 없이 행하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사방 정토에 이르러 문득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매 순간순간 본성을 봐서 늘 분별 없이 행하기만 한다면, 본성을 본다면 그게 분별 없이 행하는 자리니까, 분별 없이 행한다면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이 찰나지간에 곧바로 즉해서 곧장 서방정토에 이르러서 문득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여기가 서방정토고, 목전이 아미타불이에요. 전부 다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두두물물 삼라만상에 전부 다 아미타불이고, 전부 다 극락 아닌 게 없다. 극락은 여기에요, 여기. 내가 분별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분별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지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군께서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어찌 극락왕생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십선은 뭐 십선업을 얘기하겠지만, 그만큼 선을 행한 십악업을 여일 수 있다면, 뭐 선과 악이라는 그것을 여일 수 있다면 어찌 극락왕생을 따로 바랄 게 있겠습니까? 또한 십악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비록 염불하여 청한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십악업을 끊지 않았다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 아무리 염불한들 아미타 부처님 와서 데리고 가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만약 무생인 도노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정토를 찰나 사이에 볼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채 염불만 하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그 길은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무생, 본래 한 법도 생한 바가 없다. 이 법의 자리에서는 한 법도 생한 바가 없어요. 이 세상 천지가 이렇게 다 생겨났다고 하지만 생겨난 이대로 생겨난 바가 없는 거예요. 생겨난 이대로 생겨난 바가 없다. 이 무생인 도노법, 이 사실을 문득 깨닫는다면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볼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채 염불만 하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만을 바란다면 그 길은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와서 눈앞에서 보게 할 것인데 다들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이게 좀 이렇게 쇼맨십이 있으셔요. 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방편인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와서 지금 눈앞에서 딱 드러내 보여줄 테니까 진짜 보기를 원하냐? 진짜 보기를 원하냐? 진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볼수 있다, 여기서. 극락세계를 여기서 눈앞에서 볼수 있다. 우리는 이 현실에 살면서도 무슨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뭐돈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좋은 데가 살고 싶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자꾸 옮겨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 정도 좋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극락정토 최상으로 좋은 그 자리를 눈앞에서 지금 곧장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곧장 곧장 가져오는 게, 이게 이 스님이 이 뻥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스님은 그냥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뭐 쇼맨십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 이렇게 이목을 끌려고 하거나 잠을 깨우려고 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스님한테는 그냥 너무나도 지당한 얘기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도 이 심심하고 당연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만 있다면 분별을 지금 문득 몰록, 분별이 탁 놓여진 이 자리를 문득 확인만 할수 있다면 곧장 지금 눈앞에서 서방정토를 찰나지간에 딱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이 육조 스님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서방 정토를 눈앞으로 딱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대중이 모두 예배하면서 청했어요. 만약 이곳에서 그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본다면 어찌 다시 서방 정토에서 왕생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 정토를 나타내시어 모두가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청해서 해능대사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해등 대사가 이제 서방 종토 극락 세계를 눈앞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법문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이었나요? 그 이게 실시간 한다는 게 다다음 주였나? 아 다다음 주였구나. 예. 아 다다음 주에는 이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강의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얘기할 때는 이미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